오늘 소개시켜 주신 것은 그 스위스의 아코메드사의 명품 인퓨전입니다. 드롭 센서 달린 모델이고요. 220V 국내용입니다. 꼽으시고 그 파워 버튼 끼시면 이제 셀프 테스팅이 됩니다. 이건 모든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위스나 독일제를 제품을 보면 참 간단하고 내구성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에러 센서도 국산처럼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용법은 일단 수액줄 준비하시고요. 여기 이제 클램프 여시면 이거는 이제 수평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여기 빨간 버튼 제끼시고 수평으로 수액줄을 거세요. 거시고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버블 센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턴을 한번 하셔갖고 수액줄을 이렇게 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중 장치가 또 센서가 이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이제 드롭 센서도 보면 여기 옆에 좌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드롭 센서 평상시 여기 좌석으로 딱 붙여놨다가 끝나면은 드롭 센서를 여기다 거시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딱 거시게 돼 있어요. 여기 떨어진 부분 여기 딱 거시는 겁니다. 떨어지는 부분에 여기 센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간단해요. 여기 보이시면 레이트 들어가는 양30 주겠습니다. 총량 뭐 여기 이제 각각 버튼이 있죠. 뭐한500 줄게요. 그러시고 이제 시작 누르시면 돼요. 시작 누르시면은 간단한 이제 LCD 판에 자동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그렇죠? 불 들어왔죠? 근데 익습니다. 아주 사용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면서 고장 없는 명품 장비들입니다. 220V용이고요. 드롭 센서를 신상하실이나 중환자실은 반드시 드롭 센서 달린 인퓨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구성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